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PCA까지 했습니다. 자, 이어서 파트 4,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섹션 2, 신경망,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와 관련된 내용은 요 앞에 참고자료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게 하버드대학 학교의 Applied Linear Algebra and Big Data의 이 그 렉처 슬라이드, 이거와 연결된 렉처 슬라이드가 다음과 같이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Linear Equation, 또 Big Data, Eigen Value, Eigen Vector, The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Singularity Decomposition, Optimization, Data Mining, Supervised Learning and Unsupervised Learning 등등. 그 다음에 데이터 마이닝 등등 이 자료에 참고해서 우리가 강의를 운영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고, 이 GitHub에서 보시면 관련된 참고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GitHub에 들어가셔서 관련된 뭐 홈워크이라든지 이번 학기 내용이죠. 확인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프로젝트 GitHub 사용법을 익혀두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게 하버드대학교 GitHub에 대한 내용, 캔버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차세대 iCampus에서 쓰는 게 이 캔버스 도구죠. 이게 하버드대학에서 쓰고 있는, 또 외국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 아주 효과적인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쓰기 시작한 차세대 아이캠퍼스를 이번에 익숙해지면 그러면 아주 유용한 그런 도구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섹션 2 신경망 시작하도록 하시죠. 자, 뉴럴 네트워크. 신경망은 신경계의 기본 단위인 뉴런을 모델화 한 것으로, 인간의 뇌는 약 천억 개의 뉴런을 가지고 컴퓨터가 하기 어려운 그런 이미지 인식 같은 이 업무를 훨씬 더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아래 그림은 실제 뉴런과 이를 모델화한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인데, 이게 이제 실제 뉴럴 네트워크이죠. 신경세포가 있고 핵이 있고 축삭돌기가 있고, 그리고 인풋이 들어오면 이건 과정을 거쳐서 아웃풋이 나오게 되는 이제 이런 구조죠. 자, 요 그림을 여기서 가져왔습니다. 요거를 신경망으로 이해할 때는 이렇게 입력층이 다양한 정보가 들어오면 이 중간층 뉴런 또 노드를 거쳐서 이제 출력층 아웃풋을 내는 그런 구조로 이해한 것인데, 여기에서 인풋이 들어오면 여기서 이제 그 수리적인 처리를 히든 레이어를 거쳐서 아웃풋이 나오게 되는 이런 구조로 이해하고 우리가 인공 신경망을 공부해 온 것입니다. 자, 하나의 인공 뉴런에서는 다수의 입력 신호를 받아서 하나의 신호를 이제 출력하게 되는데, 이는 실제 뉴런에서 전기 신호를 내보내 정보를 전달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인공뉴런에서는 가중치 WI가 그 역할을 하는데, 그때 요 입력 신호에는 고유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가중치가 클수록 해당 신호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게 합니다. 뉴런에서는 인계값 이상의 자극을 줘야 감각이 반응하는 것처럼 인공뉴런에서도 다수의 입력 신호가 주어지면 미리 부여된 가중치를 계산한 후에 그 총합이 정해진 인계점을 넘으면 1을 출력하고 넘지 못하면 0을 출력하는 구성을 한 것입니다. 이때 출력을 결정한 함수를 activation function, 활성화 함수라고 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활성화 함수가 요 유계이면서 미분 가능한 요 실 함수인 sigmoid 함수, 이렇게 eddx over eddx plus 1 이런 함수를 사용합니다. 임계값을 기준으로 활성화되거나 또는 비활성화되는 요 step function이나 heavy side function을 근사화한 것입니다.
것입니다. 여기 헤비사이드 펑션이죠. 그림으로 보면 이게 헤비사이드 펑션이고 이게 시그모이드 펑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의 자극이 그 영향을 적게 미칠 때는 그냥 반응하지 않다가 임계점을 넘으면 그러면 반응하게 되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신경망은 순환하지 않는 그래프로 연결된 뉴런의 모음을 모델한 것으로 다음은 신경망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왼쪽으로부터 인풋 레이어, 입력층, 또 은닉층, 히든 레이어스, 그 다음에 아웃풋 레이어, 출력층 이렇게 셋으로 구분돼서 구성되어 있으며 따라서 입력층에서 신호를 받으면 미리 배열된 가중치와를 계산해서 그 총합이 은닉층으로 전파되고 주어진 활성화 함수에 따라 그 다음 층으로 전해질 신호가 계산됩니다.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를 거쳐서 출력층에 해당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활성화 함수가 1차 함수인 간단한 경우는 신경망의 원리를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아래와 같이 하나의 노드는 입력 신호를 받아 결과를 전달해 준 하나의 함수로 볼 수 있으니까 입력 x를 받아서 y를 출력하는 y called of xw plus b와 같이 나타낼 수 있고 여기서 이 b는 바이어스 편향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입력층에서 신호 x를 받으면 미리 부여된 가중치 w와 또 계산 후 그 결과값이 임계값 세타를 넣으면 이를 출력하는 wx가 어떤 임계값을 넘으면 그러면 이를 출력하는 식으로 구성을 합니다. y equal wx plus b인 경우에 인풋이 들어가면 그 다음 가중치를 주어서 그다음 아웃풋을 내놓는 거죠. 자, 요게 이제 좀 더, 만약에 입력이 한 가지가 아니라 x1, x2로 두 가지라면, 이렇게 y equal x1, w1 plus x2, w2 plus b. 또 세 개라면, 이렇게 x1, w1 plus x2, w2 plus x2 plus w3 plus b와 같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걸 그림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는데, 만약 그러니까 입력이 네 가지고 출력이 두 개로 나온다면, 즉, x1, x2, x3, x4라는 인포메이션이 들어가서, 아웃풋이 y1, y2로 나온다면, 이건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파트 1에서, 선형대에서 공부한, 행렬의 곱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는데, 편의상, 바이어스를 0이라고 하고, wxy는 입력층의 i번째 노드에서 출력층, 제2번째 노드로 연결되는 가중치를 wi라고 한다면 그러면 x1, x2, x3, x4가 들어가서 요 w11, w12, w42, 또 w12, w22, w42 같이 이런 인포메이션을 거쳐서 y1 이런 그 함수를 거쳐서 이런 행렬을 거쳐서 y1, y2로 나온다고 표현하는데요. 요게 보통 통계학이나 인공지능에서 쓰는 노테이션이고, 우리가 쓰는 것은 y equal ax, 요런 식으로 쓰죠. 인풋이 x1, x2, x3, 4라면 요 행렬에 곱해져서 y1, y2로 나오는. 자, 근데 여기, 보통 여기서는 x1, x2, x3, 4가 들어가면 이걸 거쳐서 y1, y2로 아웃풋으로 나온다. 요렇게, 인공지능에서는 노테이션을 주로 씁니다. 트랜스포즈 해준 그런 의미죠. 똑같은 것입니다. 자, 입력값과 정답을 알고 있는 데이터셋이 있다고 할 때, 우리의 목적은 요 행렬을 찾는 겁니다. 주어진 데이터셋을 잘 판단하도록 요 신경망의 가중치, 요 WIJ, 요 가중치를 찾는 것이 우리의 골입니다. 이때 어떤 공식에 의해서 가중치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초기에 임의로 가중치를 부여해놓고 주어진 데이터로부터 신경망을 이용해서 얻은 예측값과 미리 알고 있는 정답 간의 오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중치를 점점 갱신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때 계층 간의 각각의 연결이 오차에 영향을 주는 정도에 비례하여 이제 오차를 전달해 주는데 여기에 쓰는 대표적인 방법이 오차 역전파 백 프로포게이션 법입니다. 백 프로포게이션. 자, 그래서 여기 인풋을 집어넣으면 예를 들어 뭐 하루에 몇 시간 일하고 몇 시간 일하고 운동하고 얼마만큼의 칼로리를 먹고 또 그 또 나이가 몇이고 한 사람은 되게 키가 몇이고 체중이 몇이다. 뭐 이런 것을 그런
인풋에 대해서 아웃풋을 우리가 데이터를 뭐 100만 명 또는 1000만 명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기 그 인풋을 집어넣고 그 아웃 여기에 임의로 저기 WIJ를 행렬을 집어넣어서 계산해 보고 요 그 우리 값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각 차이가 나면 에러 백 프로포게이션을 거쳐서 다른 데이터가 집어넣고 또 수정해서 다른 데이터에 적용하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대부분의 데이터가 들어가면 대부분의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일치되는 이 그 과정을 거쳐가면서 이 행렬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오차 역 전파법은 사실 신경막을 계산하기 위해서 오차 함수를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우리 파트 2 미적분학과 옵티마이제이션에서 학습한 이 경사각법 그레디언트 디센스 메소드를 오차 함수에 사용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입력층에서 xi를 받아서 신경망으로부터 출력된 값을 yi 헷이라고 하고 실제 정답이 yi라고 하면 그러면 오차의 스퀘어, 오차의 제곱은, 여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답과, 요 신경망으로부터 나온, yi 헷 사이의 노름의 스퀘어들을 다 합쳐서, 그래서 그것을 2분의 1로 나눈 걸 에러라고 하고, 스퀘어드 에러라고 하고, 그러면 가중치를 갱신하는 공식은, 경사하강법, 그레디언트 디센스 메소드를, 식을, 이렇게 wij의 k 플러스 1은 요 k, WIJ의 K에 이렇게 요 에러에 관련된 항을 주어서 이걸 반복하면서 점점 에러를 줄여가는 식으로 옵티멀 솔루션을 찾아서 하나씩 한 단계 한 단계씩 거쳐서 우리가 WIJ의 형성되는 행렬을 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신경막은 제대로 예측할 때까지 많은 데이터를 필요로 하며 또한 입력층과 출력층 사이에 많은 은닉층을 둘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은닉층, 히든 레이어가 여러 개 있는 인공 신경망을 우리가 딥 뉴럴 네트워크, 심층 신경망이라고 부르며 이 심층 신경망을 학습하기 위한 기계학습 기법을 딥 러닝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뭐 3단계, 4단계 이상 히든 레이어가 있으면 우리가 딥 뉴럴 네트워크이라고 부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경망과 관련된 참고 소설을 제가 주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MNIST 데이터셋을 활용한 손글씨를 인식하는 그런 이해와 코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질문 있으면 Q&A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